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수학 나티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의 라식 수술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반에서 안경을 쓴 친구들이 한 명, 두 명이었어요. 그게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좀 나빠지길 바랬던 것 같아. 그래서 TV도 일부러 보고 그랬었어. 선생님 나이대 되신 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우리 때 국민학교였다. 안경을 처음 썼는데 시력이 얼마쯤 나왔냐면 0.6, 0.4 이 정도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안경을 안 써도 보이는 눈이야.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안경을 쓰고 오니까 친구들이 놀리는 거야. 너 이거 안경 안 써도 되는데 일부러 쓰고 싶어서 한 거지? 근데 어린 마음에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나이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거야. 내가 정말로 눈이 나쁘다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더 눈이 나빠졌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시력에 마이너스란 건 없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라고 부르잖아요. 엄청 안 좋아졌어. 나중에는 안경을 벗으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누구냐? 이 정도까지 됐어요. 몇 년만 빨랐으면 군대, 시력 때문에 군대를 면제될 정도로 이렇게 시력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 신봉사야. 안경 써본 사람 알 거예요. 겨울날이 제일 안 좋습니다. 겨울이 제일 안 좋아요. 밖에서 이제 추운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가면 우리 때는 만화가 꺼벙이라는 만화가 있었거든. 그것처럼 습기가 다 차가지고 가운데만 동그랗게 이렇게 번지면서 이게 서서히 밝아져요. 그러면 정말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좀 바보 같아. 바보 같았어.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안경이 쓰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경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안경이 없었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나름 내가 볼때 안경 벗어도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딱 이렇게 그런데 예, 안경 벗으면 내가 볼때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라식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라식 수술을 알아봐요. 라식 수술을 알아보는데 막 그때 두려웠어. 뭐 실명을 하네 어쩌네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초창기였습니다. 지금 뭐 10년이 훨씬 10여 년 됐던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나. 하여튼 10몇 년 됐어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싶어가지고 안경 쓰면 또 써보면 또 불편합니다. 그 얼굴도 짓눌리고 얼굴 모양도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결단을 해. 라식 수술합니다. 그때도 학원 원장이었을 때인데 안경을 벗기 위해서 이제 라식 수술해요. 근데 눈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라식 수술 이제 학생들 나중에 대학 가서 할 텐데 대학 가서 또 하든지 언제든지 할 건데, 초창기에 딱 이제 라식을 할때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 왜냐면, 야, 안과 의사가 라식 수술한 사람 봤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안과 의사들이 안할 정도면 이게 안 좋은 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좀 도전 정신, 들이대 있거든요. 그래서 라식 수술을 받았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보면 울트라맨 같은 거죠. 울트라맨 같이 이렇게 눈 보호하려고 주는데, 이렇게 라식 수술을 해. 아주 이제 선생님 동생이, 나티 동이, 이제 나를 데리고 갔지. 보호자가 있어야 돼. 혼자 가서는 못 합니다. 왜냐면 안 보이니까 그냥 봉사, 신봉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식 수술하고 이제 깜깜한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불 켜지 말라고 그래. 시력 나빠지니까. 그래서 하루를 자. 눈 아무것도 아니야. TV 소리만 듣고 이제 자는 거야.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무슨 뭐 스마트폰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자다가 이제 그다음 눈을 떴는데 눈을 떠요. 그리고 불을 안 밝혔는데 와. 신봉사가 눈뜨 기분 알것 같아. 뭐냐면 달력 밑에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진짜 그 기분을 지금도 기억해. 와 완전 쏘머지야. 보이는 거야. 난리 났지. 이거 뭐야? 막다 보여. 그래서 이제 와 이거 정말 대박이다. 근데 이제 일주일 정도는 이제 그 실내에 있어야 돼요. 실내에 있어야 되고 밖에 불 꺼놓고 생활을 해. 거의 뭐 폐인이지. 그러다 일주일 지나서 이제 미용실 가서 이제 머리를 좀 감아요. 머리를 감고 하는데 수술이 1차 수술이 좀 잘못됐어. 왜냐면 한쪽 눈이 2점, 몽골 사막에서 보이듯이 2.0 이상인 것 같아. 다 보여. 정말 잘 보였어요.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근데 한쪽 눈은 한 1.0이 되니까 짝눈이 돼버린 거야. 한쪽 눈은 뭐 거의 뭐 몽골 사막에서 뭐 매를 볼수 있듯이 너무 좋은 거야. 한4.0 되는 것 같아. 한쪽 눈은 1.0, 0.8 왔다 갔다 하니까 짝눈이 돼서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과를 다시 갔더니 재수술을 하재. 좀 두려워집니다. 재수술이라는 거좀 두렵죠. 그래서 다시 이게 라식의 각막을 깎는 그런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하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2차로 이렇게 라식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눈을 떴는데 생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뭐냐면 까매. 완전 까매. 이게 까만 게 불 꺼진 방에 있는 까만 게 아니야. 어떤 까만이냐면 눈알이 없는 느낌. 눈알이 없는 느낌이야. 눈이 파진 느낌이 드는 거야. 2차 수술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까매. 눈알이 없는 느낌.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죠. 내 눈! 내 눈! 하고 소리를 질러요. 안 보이니까. 그랬더니 저 끝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 막 뛰어오면서 무슨 일이야! 하고 오는 거야. 실감이 이래, 이거. 불 안 치고. 내 눈! 내 눈! 하니까 이게 막그 대기석에서 수술하고 상담받으려는 사람들이 그 소리 들리잖아. 무슨 일이야? 웅성웅성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강사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 눈 감고 필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점자로 써볼 거야. 나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순간에. 이제 막안 좋은 생각이 순식간에 오는 거지. 의사 선생님도 얼마나 당했겠어.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은 내가 처음 했을 거 아니야. 내 눈! 내 눈! 해가지고 딱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나? 이렇게 눈을 오래 눌렀다가 뜨면 처음에는 새까맣다가 좀 지나고 나면 뭔가 보이죠, 물체가. 그걸 경험합니다. 좀 지나니까 보여. 와, 눈은 보이는데 쪽팔린 거죠. 창피하지. 그걸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괜찮아. 이제 나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근데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간 선생님 동생이 아씨, 쪽팔려 죽겠네. 이러면서 이제 왔죠. 나도 미안하지. 나도 보일 줄 알았나? 근데 여러분, 누구라도 눈알이 파진 느낌, 그 느낌 받으면 그 소리 안 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식은 잘했어. 근데 이거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위적인 것은 결국은 자연스러운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식 수술하고 나니까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밤에 운전을 할 때는 빛이 번져 보이더라고요. 빛이 번지는 거야, 빛이.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안경을 벗었죠. 그리고 이제 인강을 찍는데 내가 살다 살다가 이거 좀 불쾌한 기억인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인강을 찍었단 말이야. 인강을 찍었는데 야. 그래서 안경 벗고 수업을 했더니 너 그렇게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학습 게시판에다가 학생 하나가 선생님이 늦게 해서 수업을 못 듣게 돼요. 그 게시판에 글로 남깁니다. 와. 안 보면 되잖아. 다른 사람 보면 되잖아.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에 이렇게 난도질 좀 하지 마세요. 안 보고 다른 사람 보면 되는데 굳이 보면서 선생님이 늦게 해서 강의가 집중이 안 돼요. 이걸 왜 글을 올려? 본사에서 전화가 와요. 아주 선생님, 이제 죄송한데 안경 써주시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 야, 이거 봐라. 이거 참, 이거 뭐야? 이거 죄송할 일이야, 이게? 쌍꺼풀 좀 찌라고 그러면 느끼한 겁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이제 뿔테 안경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알이 없는 안경을 썼어요. 알이 없는 안경을 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또다시 눈이 이제 시력이 또안 좋아지더라고.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렇게 지금은 알 있는 안경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민했어. 라식을 다시 할까 했는데 이제는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나쁘지 않았던 경험인 것 같아. 이제 그런데 인위적인 걸로 하니까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눈이 쉽게 피로해져가지고 책을 오래 못 봤어. 그게 저한테는 이제 좀안 좋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수술을 안 하고 안경 쓰는 게 편한 것 같아. 학생들 보면은 특히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 렌즈 끼고 다니는데 공부할 때는 렌즈보다 안경이 도움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면 렌즈도 내가 껴봤다니까. 렌즈도 껴봤는데, 그 손도 많이 가고요. 또 바람 부는 날 이럴 때 되게 불편합니다. 집중력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은 친구들은, 이제 안경을 끼시고, 요즘 뭐, 라식 수술도 많이 좋아졌을 거야. 근데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안경 쓰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위적인 것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또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거는 이거야.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 우리의 인생은 벌스, 비와 디 사이, 시가 있다. 벌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가 있을 뿐인데, 매번 선택을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경 쓰고 싶다고 눈 비비고 하지 마요. 눈 좋은 거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력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굳이 안경을 써야 된다면 공부할 때는 렌즈보다는 안경이 낫다. 그리고 라식이라는 것은 요즘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많이 좋아졌을 건데 제 경험은 그래요.
나만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선생님의 라식 경험담을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는 뭐 안경을 계속 쓸 생각이고요. 그리고 책 보는 데는 안경이 편하더라고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하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뭐든지 하여튼 끝나는 건 결국 뭐로 끝나죠? 근성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근성의 화신이고 우리는 동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화이팅! 감사합니다.